돈가스를 산처럼 쌓아 먹어도 변함없는 가격. 그렇다면 이렇게 막 퍼지는 돈가스 무한리필의 가격은 대체 얼마인 걸까요? 무한리필이면 우선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치? 오늘 진짜 맛있어 보여, 이거. 평가를 위해 직접 먹어보는데요. 바삭바삭하고 냄새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1인분 15,000원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소 15,000원? 이게 만약에 무한리필이라면? 못해줘. 무한리필이면 그렇죠. 3만 5,000원. 3만 원? 3만 원 걸고. 무한리필이라는 말에 크게 흔들리는 시민들. 도대체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돈가스 무한리필의 가격. 앞에 뭐 1이나 2요? 아니 700원이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이 가격이 가능했습니다. 돈가스 무한리필 7,900원. 무한리필이라면서요? 올려. 심지어 이런 친풍경까지 이 모든 게 무한리필 집이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할 수 있겠다. 기가 막힌다.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뭐예요? 이거 돈가스 탑이에요.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요즘 SNS 보니까 다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무한리필의 차유까지 더해지니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 함께 나오는 빵과 샐러드를 활용해주면 앉은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주는 돈가스 버거. 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돈가스 무한리필 하나로 덮밥에 버거에 질릴 틈이 없습니다. 우와. 돈가스가 바삭바삭하고 따뜻해가지고요. 금방 만든 햄버거 같아요. 햄버거 집을 갈 필요가 없는데요. 없죠. 무한리필인데. 네. 오늘 막 퍼주는 집 아주 제대로 만났구나 싶던 그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돈가스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제육도 주인공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제육도 있어요? 돈가스집인데 제육볶음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돈가스 외에도 수많은 음식들이 무한 리필. 아 맛있겠다. 많이 먹을래. 누가 완전 많아. 양도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 수익이 뭘 있을까요?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 떡볶이?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돈가스의 뒤를 이을 막 퍼주는 집의 2인자. 매콤한 양념으로 돈가스의 기름진 맛을 싹 잡아주는 제육볶음부터 제육 먹으러 가고 싶다. 분식의 근본이자 기본인 떡볶이. 그리고 한식과 양식을 아우르는 밑반찬까지. 무려 16가지 음식에 단돈 7,900원의 무한 리필. 거의 뷔페네요. 네. 아니 주인자 왜 이렇게 막 퍼주는 건가요? 강남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서도 오시고요. 저번에 한 번 기억나는 손님은 창원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멀리서도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인장에게는 손님이 언제나 1순위이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 돈가스 무한리필 7,900원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손님들 반응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진다고요. 그렇겠어요. 네, 정말 처음.